저는 윤석열 정권의 저항에서 사직을 하면서 공작을 열을 묻겠다는. 최성경 이름을 오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이로운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부산 울산에 사시던 분이 갑자기 동작구에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동작을 위하겠다고 하시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참 의문이 됩니다. 특히 이제 언론 인터뷰할 때 정권 심판이 중요하고 지역 공약 뭐 이런 거는 구의원이 한다. 지역의 일은 구청장 지방의원이 한다. 국회의원은 다른 일을 한다고 하시는 분이 과연 동작구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태영호 그분은 연고도 없는 분을 강남으로도 공천을 했고 전략공천 대부분의 전략공천은 연고 없는 상태에서 와서 연고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저는 동작에 이사 와서 동작에 뼈를 묻고 동작 주민의 변치 않는 마음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치를 동작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동작인으로서 동작에 뼈를 묻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 쉽게 옮겨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권과 관련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에 저항해서 사직을 하면서 그 뜻을 펼쳤는데 상대 후보께서는 당대표 포기하셨죠. 정권에 굴복하고 주민을 배신한 거죠. 제가 아까 이제 진정성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최상병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에 입문할 때. 근데 뭐 이제 아까 뭐 저항했다고 그러셨는데 최상병 이름을 모르셔갖고 맨 처음에 최상병 일병이라고 썼다가 두 번째는 최상병 상병이라고 썼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야 최상병 이름을 제대로 쓰셨습니다. 과연 정치 입문 경위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또 다른 정치 경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최상병 거론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수사 외압을 있다고 하는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그래서 도주 대사라는 이름으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 망신을 준 그 이종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이종섭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중진으로서 그거는 어떤 그 의견을 갖고 계신지 공개적으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한번 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치적 이해로 동작구를 떠난 적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작구 원외 위원장으로서 평가 1위를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동작 주민하고 소통을 했고요. 끊임없이 동작에 일을 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가정사로 저희 아버님께서 상당히 좀 아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근처 댁으로 이사를 갔던 겁니다. 저에게 또다시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부분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최상병 이름을 오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해명조차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엔터키를 잘못 눌렀다. 차에서 쓰다 보니까. 아니 엔터키를 두 번씩 잘못 누릅니까? 그 다음엔 또 뭐라 그러셨습니까? 뭐 이름을 두 번, 최상병을 두 번 부르고 싶었다? 저는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 과연 정말 정의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냐? 정치를 한번 하고 싶었던 분 아닌가?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 본인은 뭐 그 당시에 아 깜냥이 안 돼서 정치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아니 국회의원은 지역리를 안 하는 거라든지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동작동의 옆에 있는 묘지라고 발언을 한다든지 국가관도 의심스럽고 과연 정말 정의로운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작은 정말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 속으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